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백제약 초건강원에서 호박과일 체인 교체하는 영상으로 2022년 11월 5일 방송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백제약 초건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박과일 분쇄기가 되겠습니다. 건강원의 필수 기계로 우리가 배, 파쇄, 사과, 파쇄, 호박, 비트 다양한 품목을 보시는 호박 과일 분쇄기를 사용해서 손쉽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 4년차, 5년차부터 이 호박 과일 분쇄기가 힘이 약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소리가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또 막 쓰잖아. 우리가 쓰면 또 어떻게 되나요? 걸리나요? 빡빡빡 소리하면서 우리한테 불안감도 주고 단단한 호박이 파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 모처럼 토요일인데 시간이 돼서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두째 아들과 함께 호박 과일 분쇄기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를 하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체인이요. 그렇죠. 쇠 체인. 이 쇠 체인이 늘어날 거라고 상상해봤나요? 아니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 기계를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고칠 때 이 체인이 늘어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한번 엎어볼까요? 아니 조금 이따 어차피 이걸 새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만나 뵙도록 하죠. 조금 이따 이 구조를 안에 내부를 볼 거예요. 왜 늘어났는가. 근데 우리가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는 건 미처 생각 못하고 이 모다 위치를 조정하는 볼트가 있어요. 그것만 조정을 해놓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근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또 이 체인을 교체하는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건강원 기계가 많이 있는데 이 고급 기술을 누가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저 혼자 연구 끝에 했던 그런 노하우를 건강원 창업 컨설팅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알찬 팁이 되겠죠 오늘. 네. 우리 신부장님 여지껏 우리가 유튜브 찍고 건강원 본점 백제약초 건강원에서 많은 기계를 고쳐봤지만 오늘이 조금 어려운 기계 같죠? 네. 이 기계는 진짜 건강원 경영하시는 분 또는 호박 과일 분쇄기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유익한 영상이요. 예, 아주 유익한 영상이에요. 이거 고급 정보예요. 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좀이라도 유익했다 그러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박 과일 분쇄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고장 안 났어도 쓰다 보면 체인이 늘어납니다. 아, 그때는 이 체인, 보시는 맛이 지금 자, 이 체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건 제가 2년 전에 양파 세척기가 있어요. 이 양파 세척기에도 체인이 들어있어요? 이 양파 세척기 체인을 제가 갈아서 지금 증거물로 갖고 있던 체인이고요. 그 옆에 있던 체인은 조금, 지금, 구리스가 많이 치르고 새 것 같이 보이는 게 지금 방금 여기서 빼낸 거고 여기는 제가 이거를 교체할 때 이 체인을 철물점 공구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한 세트 한 조를 팝니다. 그래서 쓰고 남았던 거를 지금 오늘까지 두 번 사용했어요. 또 한 번 남아있어요. 세 번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인이요 25,000원 3만원 밖에 안 가요. 그럼 25,000원 3만원 가는 체인을 한번 사서 세 번을 교체해서 쓴다라는 것은 한번 교체는 만원밖에 안 들어, 만원 안 들어간다. 아주 저렴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방법을 벌써 고친다라면 돈이 최하 20만원, 30만원 들어갑니다. 알찬 정보예요. 여기까지 시청했고, 잠시 후에 이걸 수리해서 분해하는 순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 조건 강원. 호박과일 분쇄기 100면 사용할 수 있는 보급 정보국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호박과일 분쇄기를 에이스 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빼시고요. 두 번째
호박 관련 분석이 뒤에 보면은요, 이 카바가 있어요. 카바 풀고, 그 다음 뒷뚜껑 풀을 거예요. 좀 멀리서. 뒷뚜껑 풀을 거예요. 맨 처음에 작업이 용이하게, 이 부피가 크니까요. 그냥 뒤집고 그래야 된 게, 호빠를 돌리겠습니다. 들어서 올리고, 이쪽도. 들어서 올리고, 클리겠습니다. 호빠를 들어서 한쪽에 놓고, 그 다음은 옆에 체인 카바를 클리겠습니다. 카바, 체인 카바를 분해해서 한쪽에 놓고요. 다시 뒷카바를 클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카바 보여주세요. 뒷카바 이쪽 뒤 한번 잘 봐요. 뒷카바 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에이스를 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체인이 지금 단단하잖아요. 이 체인이 이 쑥쑥쑥 처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면 이 체인이 늘어났어요. 이 체인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교체한 거라 빵빵합니다. 빵빵해요. 일자로. 다음 여기 보면 두 개, 여기 두 개 이 모다를 잡아주는 볼트가 있어요. 근데 이 모다를 잡아주는 볼트가 최고 여기까지 갔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늘어나갖고. 그래서 새 걸 넣습니다. 새 걸 넣었다가 이제 좀 늦어놓으면 바로 교체하지 마시고 이 볼트를 이만큼 옮기는 거예요. 이만큼 옮기고 이만큼 옮겼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볼트는 시간상 여러분이 클리시면 되고, 자, 클려서 이 체인에 처음에 체인을 빼기 위해서 이 볼트를 최대로 이쪽으로 보내서 이 간격이 작게 해서 체인들을 잡아빼면 되겠죠? 네. 빼고 체인 뺀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새 체인이 있어요. 새 체인에 보면 이 흔체인과 새 체인은 정확하게 이 하나 개수를 해보면 이 체인보다 하나가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늘어난 걸. 그럼 이 새 체인을 여기다 딱 놓고 이 체인하고 똑같이 끝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 새 체인은 이 체인보다 이 개수가 하나가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늘어난 거죠. 네. 뭐 그런 만큼 이놈을 새 놈을 하나를 이 개수보다 똑같이 맞춰서 하나를 조금 맞겠죠. 그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낀 겁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 아주 절창원이 좋아요. 그리고 걸터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새로 에이스를 했을 때, 그리스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조립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위치로 현재 조립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호박을 한번 넣어서 잘 작동되는가를 한번 잠시 후에 이거 뚜껑 다 조립한 다음에, 조립하는 건 영상 안 나와도 되겠죠? 네.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건강은 상업 컨설팅 TV 건강원 경영 실전 노하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 포장기, 스탠딩 포장기, 스파우치 포장기, 스틱 포장기, 롤라린 수위 자동 이송까지. 유익하고 고급 정보 많은 방문 환영할게요. 이어지는 영상 고. 네, 지금부터 다 조립이 됐어요. 뺑뺑뺑. 자, 아까 흘렀던 거 다 조립이 됐어요. 다 됐습니다. 됐고, 이제 호박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안해서 호박을 잘 겨냈어요. 통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까지 달려있는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이제 작동, 전에는 힘이 없어서 세워놓고는 못했어요. 그냥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작동. 이제 소리도 조용하고,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에서 유익하게 활용하시라고. 호박 과일 분색이 힘이 없거나 뻑뻑 소리 나거나 두꺼운 호박이 팥에 안 될 때 체인을 교체해서 체인 하나가 3만원 정도예요. 체인 하나 사면 3번 교체할 수 있어요. 만원도 안 들어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호박 과일 분쇄기 사용하실 때 요 호박 밑에 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건강원 창업 컨설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에서 좀 더 쉽게 정보 받아보시라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호가 뭐죠?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예,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로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 있어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쉽게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 시청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에서는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모든 정보 평생 무료 제공합니다. 010-6614-2661 상담원형 지금 전화주세요. 건강원 창업 컨설팅